오른손으로 칼라 잡으시고, 그 다음에 상대방 다리 프레임 속에 본인 팔 꿈치 넣고 왼손 잡으시고, 시작할 때 오른발을 옆으로 둡니다. 그러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이동시켜.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여기서 칼 잡고 옆으로 뒤지고 자연스럽게, 여기서 억지로 밀려고 하지 말고 본인 몸이 옆으로 틀면서 얘를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는다라고 생각하고 체중을 이동시키면 막힙니다. 그 다음에 손목 컨트롤, 네, 머리 아랫배 넣고,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냥 바로 패스. 근데 여기서 눌렀는데 다리가 살았어. 살았으면 뭐 이렇게 왼다리로 이런 식으로 한 발 눌러. 근데 이거는 양다리가 다 같이 붙어 있는데 무릎이 살아도 무릎 돌려주세요. 무릎이 이렇게 살아도 왼발로 훅을 걸어놓으면 됩니다. 머리 맞고, 여기서 우리가 그 캐틀벨 스윙하는 것처럼 고관절을 다 열어서 플랫하게 다 열고 얘를 아래로 내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다리를 힙 쪽으로 빠지면 됩니다. 다시 한번 하면 셋업을 양무릎 두 개 다 꿇고 있을 때 칼을 잡고 여기 컨트롤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면서 몸 바로 틀어가지고 사이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식으로 무릎 벌어졌을 때는 뭐 이렇게 했어도 이 발 왼발 그게 붙어있어 무릎을 열어도 여기 이 다리 그냥 쭉 그래 하고 얘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. 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빠집니다. 이런 식으로